한국 여자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1경기 장고대국에서 보령머드의 주장 최정구단과 서울 부강약품 2장 박지현 5단의 대국입니다. 아주 초반인데요.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흑이 2단 젖힌 수가 조금 과하거든요. 늘었어야 되는데 지금이 찬스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젖혔어야 돼요. 그러면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늘면 이쪽을 받을 수가 없죠. 단수치고 이 주점을 잡는 게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결국 103이면 흑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를 끊을 때 요거 하나 단수치고요. 딸때 계속해서 이걸 단수치고 요렇게 두면 요거는 불리한 대로 그래도 조금 들수 있습니다. 백의 승률이 56.3%니까 흑도 한44% 정도의 승률이 있어요. 근데 실전은 이렇게 단수 쳤거든요. 이 단수를 치니까 아까처럼 두는 게 없죠.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조금 더 길게 가려면 여기를 늘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쪽은 잡히더라도 이 아래쪽은 살려야 돼요. 이게 요속이라서 이건 버리면 안 되는 돌입니다. 다음에 여기 두면 이렇게 맞고 젖히면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이건 그 백이 한35% 정도의 승률이 있어요. 그래도 35%면 뭐 1.7즙 정도 불리한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길다고 긴 바둑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전은 여길 단수 쳐서 늘고 이 오른쪽을 살리고 아래쪽 이도를 다 죽였거든요.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벌써 여기 막혀서 쌈짓 뜨고 살았죠. 이렇게 되는 순간에 흑의 승률이 89%쯤 됐고 몇수 이후로는 끝까지 흑의 승률이 90몇 퍼센트에서 한 번도 안 내려옵니다. 박지현 5단이 완패, 최종 구단의 완승인 한 판이었고요. 이 바둑의 승리를 발판으로 최종 구단의 보령머드 팀이 승리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